건강한 식생활 두 번째. 여러분, 그 기린이 그렇죠? 이렇게 뼈를 먹을 줄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기린은 기린이 뭔지 칼슘이 뭔지 자기 몸에 그런 게 부족하다, 충분하다 이런 거 알아요, 몰라요? 전혀 그런 아는 게 없어요. 그거 아는 거를 지식이라 그래요. 지식은 없어요. 그런데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필요하게 되면 먹고 싶어져요. 이거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지혜라고 불러요. 지혜. 그래서 그 지혜라고 할 때 그 우리가 지식할 때는 이게 알지자인데 지식이에요. 지혜할 땐 달라요. 이 지혜할 때 진짜. 근데 요게 무슨 글자예요? 예? 예. 말씀왈입니다. 예. 참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지식은 내가 배워서 기억하고 그런 거지만 지혜는 아 하고 번쩍하는 거예요. 즉 그것은 누가 나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거를 하나님의 음성 그래요. 그래서 기린은 교회 댕겨 안 댕겨요? 안 댕깁니다. 안 댕겨도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어떤 질병이 생겼을 때 치유하기 위하여. 그래서 지혜, 그러니까 뉴스타트는 이 지혜를 지혜로 낳는 거예요. 그 지혜는 무엇을 타고 올까? 사랑을 타고 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원숭이들, 이 숨 먹는 원숭이들도 다 이게 지혜지. 원숭이 자기 자신들의 또는 기린 그 자신들의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지혜가 이 영적 에너지로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뇌파를 바꿔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많이 받으려면 받으면 그 이지 여러분 그래서 창조력 창조성이 좋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으면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머리 빨리빨리 안 돌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항상 엄한 환경에서 시킨 대로만 하면 되는 그런 식으로 산 머리가 발달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즘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은 옛날에 우리가 자랄 때는 맨날 이래가지고 아버지도 그러고 할아버지도 그러고 이웃 노인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뭐예요 이런 지혜로운 창의력이 부족했어. 근데 요새는 막 애들이 어떻게 해요?
발랄해요. 발랄하니까 생각이 팍팍팍팍팍 돌아가.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이 기술력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롭게 살아간다. 그런데 이 지혜의 출처는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왜 지혜를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는 그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말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너희를 섬기러 왔다. 깜짝 놀랄 일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섬기려고 하신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가 우리가 뭐가 산다고 그래요? 기가 산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2부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한 것. 2부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여러분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운 분이 아니고, 그렇죠? 어떤 분이다? 정신님 배웠잖아요. 그 정자가 무슨 정자? 부드러울 정, 정성스러울 정, 깨끗할 정. 네. 무섭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무서운 분이 뭘 우리를 섬기겠어요. 그렇죠? 무서운 분이면 맨날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시킨 대로 나를 섬겨야지! 섬기지 않, 안 섬기기만 해봐. 혼내줄 테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조건적으로 인간을 대하는 하나님이 아니란 것. 그래서 성경을 생명의 말씀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깊이 더 깊이, 아,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걸 알면 알수록 우리가 지혜로워져요. 그래서 사실 원숭이가 이렇게 와서 수철을 찾는 것도 지혜예요. 이건 자기들이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지혜롭다, 지혜롭게 산다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지혜롭지 않으면 어떻게 돼? 법 조목이 있어야 돼. 이렇게 할 것, 이거 하지 말 것, 이거 보고 외워야 돼. 그건 이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뭘로 살아요? 지식으로, 법 조문으로. 그래서 외웠어. 이제, 그 외우기만 하면 지혜롭지는 못합니다. 아직. 이제, 오늘, 건강식. 자, 우리가 절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절제라는 게 있는데, 절제는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내 몸에 필요한 양만큼만 섭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한 양이 얼만 줄을 얼마만큼 먹는 게 필요한 양인 줄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사실상 지식적으로는 내가 얼마만큼 필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없는데 알아요. 그걸 지혜라고 그래. 자, 여러분이 이제 식사 시간에 식사를 뜬다. 얼마만큼 먹어야 될지
누가 말해주지도 않았어. 그러나 여러분이 밥을 또는 반찬을 떠보면, 아이고, 너무 많다. 이거 알아요, 몰라요? 그렇죠. 그 순간순간에 다 하나님이 너무 많다. 충분하다. 이걸 다 말씀했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래도 욕심을 내가지고 너무 많이 떠왔다. 그리고 이제 잡수신다. 이렇게 여러분이 잡수시고 있을 때, 그래서 특히 꼭꼭 씹어야 돼요. 꼭꼭 씹으면 현미나 백미나 별로 차이가 없었죠. 그래서 열심히 씹으면, 그러면 입 안에서 소화를 거의 다 시켜가지고 내보는데, 그래서 이 이제 반찬을 떠가서 먹다가 보면, 이제 됐다. 수저를 뭐요? 놓는 게 좋겠다라는 감이 잡혀요, 안 잡혀요? 감이 잡힙니다. 네. 그때 수저를 놓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근데 감이 잡히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감이 잡히는데, 상구야, 이제 충분히 먹은 것 같아. 수저를 놔라. 가끔 가다가, 에이, 가만 계세요. 그리고 더 처먹어. 그러다 보면 꼭, 그렇게 먹고 나면 뭐예요? 꼭 후회해줘. 그래서, 아, 그때, 그만 먹을 걸. 예. 그래서, 이제 간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주 간식하는 것이 뉴 스타트에는 아주 좋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입으로 음식이 들어가면 위장으로 가죠. 그렇게 되면, 우리 온 몸의 소화기관이 갑자기, 어떻게, 시동이 걸려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 이 정미소가, 큰 정미소가 있다. 정미소에 한 트럭을 갖다 주건, 한가미를 갖다 주건, 돌아가는 거는 전체가 다 돌아가야 돼요. 그죠? 그거하고 같은 위치로, 쓸데없이 에너지를 너무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시간에 딱 식사를 하고, 충분히 소화기관을 휴식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소화력이 아주 보존이 돼서 그 다음 끼니 때 잘 소화가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화불량이다,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꾸 먹는 거예요. 자주. 그래서 주전머리를 잡것들을 자꾸 먹어요. 그 이제 먹으면, 먹을 때마다 이 온 소화계통이 다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이 소화기가, 위장과 소화기가 피곤해집니다. 충분한 휴식이 필요해요. 피곤해져서, 나중에, 끼니 때 음식이 들어가도, 소화가 잘 돼요, 안 돼요? 여러분도 그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이 다가오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냥, 이제 간식을 해버렸다. 그러면 점심은 소화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규칙적으로, 먹는 시간이 규칙적이고, 그 식사와 식사 중에 적어도 4시간의 간격을 두고, 충분히 위장을 휴식시킨 뒤에
또 다음 끼를 먹고,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씹어 먹을 것, 그 다음에 기분 좋게 먹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무리 좋은 거라도, 자, 여기 보면, 당근 있죠? 이런 주황색 색소도 무엇이다? 색소는? 모든 식물성 색소는 다 무엇이다? 산화방지제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베타카로틴이라는 이 주황색 물질은 베타카로틴이라는 아주 좋은 산화방지 물질이에요. 근데, 이제 이 미국에서 이 베타카로틴 바람이 한번 불었어요. 미국서 베타카로틴 바람이 불 때, 한국서는, 그와 동시에, 녹즙 바람이 불었어. 그래서 왜 집집마다 녹즙기 샀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뭐, 어느 회사 녹즙기는 쇳가루가 나온다. 뭐 이래 싸면서 서로 싸우고, 아주 막 녹즙 바람, 사람들마다 막 집집마다 녹즙기 사가지고 막, 특히 이런, 당근을 막 가마니로 사가지고 막 맨날 갈아서 마시고. 근데 왜 요새는 안 마시죠? 이걸 이제 마시다 보면, 예를 들어서 베타카로테인이 내 몸에 필요할 때는 그 당근 주스를 마시면 맛이 좋아요. 그래서, 첫날은, 야, 이거 달콤하네. 야, 이거 맛있다. 이러면서 마셨는데. 그래서 이제 아침에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 때 또 마누라가, 여보, 이거 마셔요. 몸에 좋아요. 먹으면 아침에 마셨던 때보다 점심 때는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없어요. 그리고 또 저녁 때 또 먹으려네. 그럼 별로 생각이 없어. 우리 몸에서 뭐 어떤 영양소든지 너무 과잉 섭취가 되면 우리 몸에서 안 받아요. 그런데 그거를 몸에 좋은데 왜 안 먹냐고 이제 막 마누라가 막 잔소리를 해대면 우리 남자들은 여자 잔소리 때문에 오래 못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안 먹는다고 그러면 이게 다 마누라가 나를 사랑해서 해준 건데 이거를 이제 먹으면 마셔요 빨리 근데 마셔도 들어가 안 들어가 목구멍을 안 넘어가요. 그런데 옆에서 마시라고 그러면 또 이제 마시면 어떻게 돼요? 빠지고 나면 속이 더부룩해지고 자꾸 뭐예요? 도로 역류해서 올라오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 몸에서 베타카로테인은 이 정도면 됐다. 그럼 안 받아요. 그래서 이 주스로 마시는 것이 오히려 그런 면에서 영양 과잉을 방지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방지 못하는 방법은 어때요? 알약으로 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비타민 C 이런 것도 알약으로 먹지 마세요. 그래서 뭐든지 음식으로 이렇게 먹으면 어떤 영양소든지 이 하나님이 딱 조절을 해줘요. 내 입맛도 조절해서 필요하면 땡기게도 해주고 그래서 필요 없으면. 땡기게 하는 물질 이름이 뭐더라? 예, NPY. 예, NPY. 예, 뉴로펩타이드 Y라는 물질. 이 NPY 물질을 하나님이 생기를
안 보내면 생산이 안 되죠. 그러면 안 땡겨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영양소가 있으면 그 영양소가 있는 음식을 하나님이 어떻게 땡기게 해줍니다. 그게 이제 기린, 이제 원숭이, 우리가 다 보면서 그렇잖아요. 자. 아.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왜 그런 일이 터졌냐고 하면,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걸리고 제일 많이 죽는 암이 폐암입니다. 폐암. 그 폐암은 굉장히 미국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그리고 뭐 닉슨 대통령 뭐 이런 식으로 대통령들마다 그 폐암을 좀 어떻게 폐암에 대해서 연구를 좀 깊이 해서 이 폐암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폐암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연구 결과 어떤 게 발견이 됐냐고 하면 폐암에 걸린 환자들이 피검사를 해보면 이 베타카로테인 혈중 농도가 낮다 이거야.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낮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그래서 과학자들은 왜 폐암 환자들의 그 베타카로틴 혈중 농도가 낮은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런 사실이 관찰되었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바람을 일으키는 거는 뭐예요? 언론입니다. 그렇죠? 이제 기자들이 그런 거를 탁 보면 기사를 써야죠. 그렇죠? 기사를 쓰려면 무슨 목적으로 써요?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읽어 보도록 제목을 때려 붙여야 돼. 그러니까 신문 기자들이나 이제 TV 방송 기자들이 자꾸 너무 이 제목을 센세이셔널하게 붙여요. 뭐라고 붙였냐면 베타카로테인을 많이 섭취해야 폐암에 걸리지 않는다. 과학자는 그 말 한 일이 없어. 그런데 기자들이 그 과학자들이 발견한 아주 그 평범한 사실. 폐암 환자들의 피 속에 베타카로틴 혈중 농도가 좀 낮다.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막 제목을 이렇게 땡겨.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은 와 그럼 베타카로틴 먹으면 많이 먹으면 뭐예요? 많이 먹으면 폐암에 안 걸리겠네.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막 국민들이 옛날에 이상구 박사 방송 나갔을 때 한국 사람들이 약국에 가서 뭐 찾았다고? 엔돌핀 찾았어. 엔돌핀. 엔돌핀이란 게 그렇게 좋은 약인 줄로 알고. 이제 그런 것처럼 미국 사람들이 아, 그 약국에 가서 베타카로틴 내놓으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타카로틴이라는 것을 제약회사들에서 사실은 식품 보조용으로 베타카로틴 섭취가 충분하지 못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알약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근데 뭐 그게 인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별로 팔리질 않고 있었는데 그 신문 기사가 나가고부터는 뭐예요? 그게 불티나게 팔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미국의 각 제약회사에서 베타카로틴 막 찍어내는 거야. 알약을. 그러니까 막 불티나게 팔려가면서 이 제약회사들이 돈을 굉장히 벌었어요.
그게 또 이제 해외로 수출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한때 이거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강아지 구충제가 항암제라고. 그래 가지고 미국에 있는 구충제를 한국 사람들도 막 다 사오고 막 난리를 쳤죠. 여러분 이게요. 이 언론이란 것이 아차 소문을 잘못 내면 이게 그냥 와장창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요새 누가 개구충제 먹어요. 이게 그런 일이 꼭 생깁니다. 그래서 엉뚱한 게 좋다라는 소문 이렇게 팍 터져요. 그런데 그 왜 좋은데? 그러면 아무 근거가 없어.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거를 부화 내동한다 그러죠. 사람들이 확 뒤집어져가지고 막 찾는 거. 그래가지고 제약회사들이 돈을 막 버니까 제약회사들이 욕심이 더 난 거야. 무슨 욕심이 났냐 하면 식품 보조제로서의 베타카로틴 알약은 식품 보조제니까 값이 아주 싸요. 근데 이게 이제 미국 국민들이 폐암 예방제로서 생각을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폐암 예방제로서. 이제, 그렇게 이제 미국 국민들이 그 베타카로틴 식품 보조제를 그 알약을 약으로 폐암 예방 약으로 취급하고 막 사서 먹으니까 이 제약회사들도 무슨 욕심이 생겼냐면 이 식약청에서 미국 식약청에서 이 베타카로테인이 현재로서는 식품 보조제로서 이제 이 분류를 받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약으로 그러니까 예방 약으로 폐암 예방 약으로 승격을 시키면 이거는 값이 10배 이상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신청을 했어요. 제약회사에서. 그러니까 제약회사 미국 제약회사는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폐암 환자들의 베타카로틴 혈중 농도가 건강한 사람보다 낮다는 것은 그건 맞는데 너희 제약회사들이 이 베타카로틴 알약을 만드는데 그거를 먹고 실제로 폐암이 예방됐다는 통계 자료는 있어 없어요? 없다. 그러니까 그 통계 자료를 그래서 통계를 내서 그거를 입증해 오면 우리가 너희 베타카로틴 알약을 폐암 예방제로서 인정을 해 주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약회사들이 이제 신났어. 그래서 이제 식약청에서 뭐라고 했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폐암 걸릴 확률이 높은 이 꼴초들, 담배를 하루에 세 갑 이상 피는 그런 사람들을 2만 명을 모아라. 그래서 만 명 나눠가지고 이쪽 만 명에게는 진짜 너희들이 만드는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이고 이쪽 만 명에게는 밀가루 알약을 만들어서 그거를 베타카로테인이라고 어떻게 얘기하고 먹이라. 그러니까 2만 명이 다 뭐를 먹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가 뭐를 먹고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죠.
그거 모르게 해야 돼요. 그래야, 왜? 알면 영향을 미쳐요. 그렇죠? 우리가 알면 나는 베타카로텐을 먹고 있어. 폐암에 안 걸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과학계들은 그거를 더블 블라인드. 이 연구하는 측에서도 누가 뭘 먹는지 모르고, 그 실험 대상들도 뭘 먹는지 모르고, 그래서 양쪽이 다 몰라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뚜껑을 딱 열 때, 아, 이 사람은 알약을 진짜를 먹고, 이 사람은 가짜를 먹구나.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를, 그래야 공평하다는 거죠. 그게 맞는 말이죠. 그래가지고, 10년을 연구를 해라, 10년을. 그래서 이제 연구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2만 명을, 그것도 꼴초들 2만 명을 대상으로, 알약을 보내고, 뭐, 그 다음에 연락을 취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정기적으로, 매 2개월마다 엑스레이를 찍고, 피검사를 또 하고.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러니까, 거기서 일하는, 이제 의사들, 간호사들, 뭐, 비용이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를 연구 개발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제약회사에서 6년을 하다 보니까 돈은 막 연구 막 돈은 엄청 들어가는데, 이게 너무 돈이 들어가니까 10년을 한다. 연구 개발비를 계산해 보니까 이 실험이 성공해가지고 수익이 나더라도 이 연구 개발에 쏟아부은 연구 개발비가 본전도 못 뺏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제약회사들에서 6년이 지나면서 이제 식약청에 가서 호소를 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10년까지 하다가는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그만 이 6년 했으니까 이걸로 통계를 내서 증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식약청에서도 오케이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뚜껑을 열었어요. 뚜껑을 열었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 사망률, total mortality, 사망률. 5% 죽었다. 10% 죽었다. 15% 죽었다. 요거는 연구한 횟수, 1년 후에 사망률, 2년 후에 사망률, 3년 후에 사망률, 4년, 5년, 6. 자, 이제 횟수가 지날수록 점점 폐암에, 꼴초들이니까, 폐암에 더 많이 걸리죠. 그래서 쭉 해보니까, 자, 요 초록색 줄 사망률이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먹은 사람들의 사망률이고, 이 보라색 점점점은 밀가루 알약이에요. 누가 더 많이 죽어? 예? 횟수가 지날수록,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는 꼴초들이 폐암에 걸려서 죽는 확률이 더 높아져. 와, 이래가지고 제약회사들이 어떻게 됐어요? 김 팍 샜습니다. 그동안 돈 완전히 손해본 거지.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미국, 그래서 의사, 미국 의사 신문입니다. 자,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큰 기사 제목을 붙였어요. Avoid. Avoid는 무슨 말이에요? 피하라. Adding.
add는 뭐냐면 첨가한다는 거예요. 뭐를 첨가하는 거? 뭐를 첨가하는 것을 피하라 이 말입니다. 자, 뭐를 첨가하는 거? 베타카로테인을 식생활에 첨가하는 하지 말라. 누가 발표를 했다? 미국 National Cancer Institute, 미 국립 암 연구소에서 발표했다. 그 동안에 막 베타카로틴을 먹어야 암에 폐암에 안 걸린다. 이래가지고 미국 국민들이 막 막 너도 나도 막 그 알약을 사 먹다가 이렇게 막 청천벽력 같이 막 그러지 마라. 왜? 베타카로틴 먹는 사람들이 폐암에 더 잘 걸리더라. 여러분. 그래서 알약을 먹는다는 거는요, 우리가 당근을 그냥 먹으면 쉽게 뭐요? 아, 이거 별로 안 땡긴다. 이런 거를 쉽게 알 수 있잖아요. 또 이제 주스로 먹으면, 그거는, 과잉될 확률이 더 많아요. 당근을 당근으로서 먹으면 우리는 그거를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뭘요? 야, 이거 됐어. 이 정도면 됐어. 그래서 안 땡기면 안 먹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주스로 먹으면 한꺼번에 들여 마셔버릴 수 있고, 또 특히 알약으로 먹으면 이거는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비타민 C도 알약으로 먹는다. 뭐 특히 주사로 맞으면 뭐 전혀 조절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베타카로틴 알약이 폐지되고 그 후로는 베타카로틴 알약은 전혀 안 팔려요. 알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게 우리가 무엇을 먹어도 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먹어야 될지를 다 이렇게 유전자를 조절해서 이제 이런 거를 결정을 해줘, 정해주고 이제 그렇게 먹는 것을 어떻게 먹는 거다? 지혜롭게 먹는 거다. 지혜, 해자는 무슨 자예요? 은혜라는 해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모든 생명체, 동물들에게 다 그 지혜를 주셔서 가장 적당하게 영양소를 섭취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절제한다는 거예요. 절제.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보통 때는 술이 갑자기 먹고 싶다 이런 거 없죠, 그렇죠? 그런데 언제 갑자기 술 땡겨요? 에이, 술이나 한잔 해야 되겠어. 언제요? 화났을 때요. 누가 지배할 때? 악령이 지배할 때. 그래서 악령은 항상 내 몸에 해로운 거를 땡기게 만들어요. 그 술이 전혀 안 땡겼는데, 이제 마누라가 자꾸 잔소리를 해대면, 시끄러워! 뭐 이래 사타가. 그럼 나중에 이제 밥상 뒤집고, 에 나가서 막걸리를 한잔 해야 돼요. 소주라도 마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화가 나면, 악령들은 자꾸 나에게 해로운 것이 땡기도록 해요. 아시겠죠? 몸에 나쁜 게 땡기게.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 같은 건강한 음식을 땡기도록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막 화를 낸다든가, 미워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식생활도 건강하지 못한 식생활이 돼버려요. 그리고 이제
특히 그 맵고 너무 맵고 너무 짠 음식이 막 땡기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알파파가 흐르면 땡기는 음식도 그 아주 건강한 음식이 땡기고 이제 이 베타파 감마파가 되면 이제 나쁜 음식 몸에 나쁜 음식이 땡기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이거 좋은 거다. 그래서 이거를 알약으로 무슨 뭐 마시는 걸로 뭐 이렇게 마시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먹는 거 하나도 없어요. 만약 그렇게 그런 거 다 좀 비싸요. 그 비싼 게 좋은 거라면 여러분 저도 여기 진짜 좋은 거라면 여기 저 강당 저쪽 구석에 가게를 하나 만들지 뭐. 그래서 여러분이 사면 그거 마진이 상당하더라고. 한 박스에 뭐 25만 원. 그러면 그거 뭐예요? 뭐 만 원어치밖에 없어. 그 얼마나 남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뉴스타트 센터에서는 그게 부수입으로 좋지만 여러분이 뭐 자연요법 하는데 뭐 간다 하고 다 그거 팔아가지고 그렇죠? 그런 거 뭐 좋은 거 팔아가지고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왜냐면 저는 의사로서 이런 걸 자세히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그런 거 좋은 거 팔아서 수익을 내지 못하겠어. 건강식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지혜롭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주시는 그런 지혜. 말씀으로서 주시는. 그래서 참. 지혜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뉴 스타트 건강식을 하다가 보면, 이제, 뭔가가 부족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어떤 영양소가. 예를 들어서 단백질이 좀 부족해졌다. 여러분, 단백질이란 것은, 여러분이 이제 보통 사람들, 뭘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렇게 채식으로 해가지고 단백질은 어떻게 섭취하냐. 근데 채식으로도 충분히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몇 프로만 먹으면 된다고요? 15%. 그래서, 여러분, 쌀에도 단백질이 8% 내지 9%가 있어요. 밀, 그러면 14%야. 그래서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빵이 되고, 국수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견과류, 이런 거는 지방질도 충분히 있고, 단백질도 많고, 예를 들어서 콩, 콩도 기름 있죠. 그렇죠? 콩 하면 콩에는 단백질이 25%가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콩을 너무 많이 넣으면 단백질 과잉이 될 수 있어. 그래서 특히 두부. 그래서 충분한 양의 단백질이 섭취가 될 수 있습니다. 채식으로 해도. 이제 그러다가 보면 뭐 하여튼 단백질 섭취가 나도 모르게 부족하게 되었다. 그러면 단백질 많은 것이 땡기게 돼요. 그러면 단백질 많은 것은 주로 생선이나 고기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소고기나 이런 돼지고기보다는 생선이 더 깨끗한데,
요즘은 참 바다가 오염이 돼가지고, 그렇지만, 그래도 생선은 기름기가 적어서 좋아요. 근데 이제 생선을, 어떤 생선을 먹으면 좋겠냐, 라는 얘기인데, 성경을 보면 참 재밌어요. 성경은 먹는 것도 하나님이 좋다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 새김질하는 동물이 있고 새김질하지 않는 동물. 돼지는 새김질을 뭐예요? 못한다. 그래서 새김질 안 하는 동물들의 고기는 먹지 마라. 이제 이런 것도 과학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 이제 생선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너희의 먹을만한 것은 이것이니 물은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어라. 근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안 먹는 게 좋겠다. 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과학적으로 왜 그럴까? 해서 제가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봤는데, 사실, 비늘도 없고 지느러미도 없는 그런 해물들은 너무너무 많죠. 그렇죠? 개, 새우, 뭐, 멍게, 낙지, 맞아요. 오징어, 이런 건 다 성경적으로 하면 안 좋다 이거야. 그래서 안 먹는 게 좋겠다. 뭐 그거 조금 먹었다고 해서 큰일 날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데 비늘도 있고 지느러미도 있는 생선은 상당히 종류가 제한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서 많이 난 조기, 그렇죠. 조기, 돔, 뭐 우럭, 뭐 이런 종들인데, 그리고 이제, 연어, 이런 거. 이런 것은 비늘도 있고, 지느러미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생선들의 특징이 뭐냐고 하면, 담백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기름기가 별로 없고, 그리고 주로 깊은 바다에서 살아.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뭐 뱀장어, 게, 이런 것들은 특히 뭐 조개,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은 알고 보면 다 청소부들이에요. 물 더러운 물을 청소하는 것들이 새우고, 그다음에 내륙에서 내려오는 많은 쓰레기. 이런 이제 강물, 하구, 바다 만나는데 모래가 들어오잖아. 그럼 그 모래를 깨끗하게 해주는 게 바로 뭐예요? 조개들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유조선에서 기름이 새가지고 해변에 바위가 시커멓게 콜타르로 덮이면 그거 청소 누가 하는지 알아요? 전복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먹지 말라. 왜 하나님이 그거 청소부로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런 거는 먹지 말고 깊은 바다에 있는 깨끗한 물에 살고 있는 이제 그런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 없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면에서 차이가 나냐 하면. 제가 암을 연구를 하다가, 이 항암, 발암 물질 중에 아주 강력한 발암 물질이 있어.
아주 암을 잘 일으키는 강력한 발암 물질인데, 아질산 아민이라는, 아질산 아민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 아질산 아민이 여러 종류의 암을 일으켜요. 활성산소처럼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그래서 암을 일으키는데, 이 아질산 아민이라는 물질은 이 아질산염이라는 물질과 아민이라는 두 가지 물질이 합해져서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질산염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질산염으로부터 와요. 질산염. 질산염. 이 질산염은 어디에 많은가 하면 채소에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럼 채소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채소에 질산염이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이 질산염이 아질산염으로 변해야 돼. 이 변하는 과정이 뭐냐면 소금을 넣고 절여야 돼. 그래서 채소 절이면 채소 속에 있던 질산염이 아질산염이 돼요. 그러니까 절인 채소를 많이 먹으면 아질산염을 많이 먹게 되고, 근데 이 질산염이나 아질산염 자체로는 암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질산염이 아민이 되면, 아민하고 합치면 이게 강력한 발암 물질이야. 그럼 아민은 어디서 오느냐? 아민이란 물질은, 아민이라는 물질이 제일 많은 음식물이 오징어, 낙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게, 새우. 특징이 뭐예요? 냄새가 있잖아요. 꼬릿꼬릿한 냄새 나죠. 그렇죠? 그런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좀 별로 상쾌한 냄새나 맛이 안 나는 거는 다 몸에 나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해놓은 거야. 그래서 게, 새우, 오징어, 낙지 이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꼴뚜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질산 아민이 제일 많은 음식이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어떤 음식일까? 김치도 채소가 절여진 겁니다. 그렇죠? 채소가 절여졌으니까 아질산염이 많아, 김치는. 그러나 아질산염 가지고는 암하고 상관없어. 그런데 그 김치에다가 뭐를 넣으면? 젓갈. 꼴뚜기 젓, 뭐 오징어 젓, 갈치 젓, 갈치 뭐 갈치는 비늘 없잖아요. 그렇죠? 뭐 뱀장어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제일 아질산 아민이 많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들이에요. 경상도에서 젓갈김치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아질산 아민 때문에 간암, 위암, 식도암, 이런 암이, 암 걸리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민 때문에 생선도, 아민이 제일 작은 생선이, 아민 함량이 제일 낮은 생선이 바로 깊은 바다에 사는 조기, 돔, 연어 이런 것들이다. 계란은 옛날에 저도 안 먹었어. 계란 노른자이가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다.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최근 한 5년 동안에 계란에 대한 연구가 새롭게 되었어.
계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은 실제로 그 계란 노른자에들은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그렇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그래서 그때부터 저 계란을 뭐 일주일에 그저 한 서너 개 정도 그렇게 먹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생선을 먹으려면 그런 생선, 그리고 여러분이 소고기를 먹고 싶으면 갑자기 땡기면 기름기 없는 고기, 마블링 된 고기 말고. 그래서 저는 장조림을 가끔 가끔 먹어요. 근데 장조림 뭐가 없어요? 기름기가 하나도 없잖아. 그렇죠. 장조림 먹고, 그래서 장조림 먹는다고 뭐 밥 한 끼를 장조림하고 다 먹는 게 아니고 그저 조금 맛있다. 그래서 뭐 갈비를 구워서 뭔가 이렇게 기름기가 너무 많은 그건 확실히 나빠요. 아시겠죠? 근데 기름기가 너무 많으면 여러분 그 피 속에서 기름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동맥경화도 걸리고, 그리고 그 기름기가 너무 많으면 T세포도 나쁜 영향을 받고, 그래서 그리고 또 특히 이게 모세혈관이죠. 모세혈관. 이 모세혈관이 이렇게 이 모세혈관인데 이 모세혈관을 적혈구가 통과를 하죠. 그런데 피가 기름기가 많이 들으면 끈적끈적해지기 때문에 피가 막지를 않고 이 적혈구가 끈적끈적해져서 이렇게 서로서로 붙어가지고 이 세포에 산소 공급을 하는데 아주 큰 지장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타트에서 먹는 이대로 먹으면, 그래서 뉴스타트 음식의 특징은 기름기가 아주 적다. 그리고 너무 짜고 너무 맵지 않다. 그리고 전부 채소와 견과류와 콩과 과일과 이렇게 먹고, 가끔 가다가 뭔가 부족해져서 동물성 음식이 땡기면 소고기는 이 고기를 구운 거 있잖아요. 갈비탕? 예. 네. 갈비탕 고기가 기름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갈비탕은 그거 뭐 한 그릇 시켜도 고기 양 뼈다구가 많아서 그렇지 고기 양은 뭐예요?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가까운데 갈비탕을 아주 맛있게 한 집이 있어. 그 집을 땡기면 아마 한 달에 한 번 갈까? 그래요. 그래서 그건 전혀 저는 하도 고기를 안 먹어가지고 소고기 그 고기 냄새가 양 싫어요. 그래서 불고기도 어떤 집에 뭐 보통 다 고기 냄새가 나. 그런데 여기 있는 갈비탕 집에 가서 갈비탕 그 고기 먹으면 고기 냄새 하나도 안 나. 고기 비린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그때 이제 가서 땡기면 갈비탕 생각이 나네. 그러면 가서 그래서 뭐 한우 구워 먹듯이 막 구워서 막 드립다 주워 먹고 그렇게는 먹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정도면
할만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뉴스타트에서 이 고기도 못 먹게 생겼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하시지 말도록. 뉴스타트 음식이 가장 영양소 균형이 맞고 고기들 절대 못 먹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잘 절제해가면서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뉴스타트의 식생활입니다. 아시겠습니까?